0029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국실석유입니다. 한국실석유, 은, 는 동사는 윤활유 및 그리스와 기타 석유류 관련 제품의 제조, 조합, 배정 및 판매를 영위할 목적으로 1960년 설립되었음. 동사는 세계적인 에너지 및 석유화학 분야를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이면서 윤활유 부문 세계 1위인 로열더취 셀그룹의 일원으로 부산 용당동 윤활유 공장에서 윤활유 및 그리스를 생산함.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GTL 기유 및 합성유를 사용한 자동차유 사업 부문을 강화하고 고급 대형차와 수입차 시장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윤활유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1960년 7월 설립되었으며 1969년 1월 셀사와의 합작 등기 후 1987년 12월 현 상호로 변경하였음. 대시 윤활유 부문에서 세계 1위 글로벌 기업인 로열더취 셀그룹에 속해 있으며 부산 용당동 윤활유 공장에서 윤활유 및 그리스 등을 생산하고 있음. 대시 전국 지역별로 40여 개 대리점을 통한 판매와 제조 및 운수, 해운업체 등에 직접 판매하며 수출은 셀그룹의 동남아 지역 회사와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적 외항 선박의 공급 재무. 대시 조선 및 산업용 윤활유, 그리스의 국내외 판매가 증가하였으며 상품 판매 증가, 주요 제품 가격이 상승한 바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도 주요 원재료인 베이스 오일 및 첨가제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확대된 바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 하락하였음.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브랜드력과 기술력을 확보한 가운데 탄소 중립 제품군 확대, 고급 윤활유 수요 증가세 등으로 일정 수준의 매출 규모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2023년 8월 2일 기준 장마감 한국실석유의 시가총액은 2,88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국실석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93위입니다. 한국실석유의 상장 주식수는 130만 주입니다. 한국실석유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국실석유의 퍼은 10.3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0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3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만 55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6,88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6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만 151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91배, 76,40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8.1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10번지억 원, 380억 원, 35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10번지억 원, 290억 원, 267억 원입니다. 한국실석유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2번지 57%이고 유보율은 1513.6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16.47이며 전일 대비해서 50.60-1.9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9.76이며 전일 대비해서 29.91-3.1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실석유의 2023년 8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2만 2천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2만 2천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2만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실석유의 종가는 22만 2천원이며 주가가 한국실석유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